네, 안녕하세요. 주간 메이저리그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지난주 우리 시장을 한 줄 평을 하면서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 우리 시장, 지수는 좋은데 기분은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형주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반면에 중소형주의 소외는 계속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도대체 내가 대형주 언제 매수해야 하나 매수 타이밍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수급이 팍팍 받쳐주는 알짜 종목을 픽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짜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힌트 들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규수 메이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규수 메이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님. 자, 알짜 종목이라고 제가 네.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죠. 오늘 종목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드디어 몇 주 만에. 자, 바로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테스나입니다. 자, 이 종목 지난주에 사실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언제 매수할까요? 지금 매수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이제는 그렇죠. 소부장을 봐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부장주 중에 쭉 보르다 보니 테스나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연기금의 수급이 좀 희한했습니다. 종합지수는 내리순 매도를 하는데 그렇죠. 테스나만 그렇게 사들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바로 숨겨진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숨겨진 보석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네. 전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반국민주예요. 반국민주. 반국민주. 거의 뭐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으실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 내용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물음표가 쏟아집니다. 테스나가 뭐 반도체인 건 아는데 그쵸.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알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회사 내용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막 시스템 온칩부터 해가지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 나오고 막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아주 드뭅니다. 근데 테스나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에서 수익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연말 전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사고 팔고 싶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시스템상 매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연말까지는 기금 매도가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 팔고 그게 아니라 올해 나간 부분의 대부분을 내년 초에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네. 종합지수는 연기금 순매도 맨날 파란불인데 테스나는 대부분 빨간불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테스나를 그렇게 좋게 보는 걸까? 네. 테스나 혹시 이제 차트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는 외주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외주 후공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OSAT라고 제가 줄여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국내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큰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하이닉스에서는 외주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솔직히. 근데 삼성전자는 외주를 돌리는 품목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품목을 받아서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국내 OSAT 외주 후공정하는 뭐 3대장, 4대장 이렇게 부르는 게 뭐 네페스나 아니면 오늘 얘기한 테스나. LB세미콘 막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외주하는 회사 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건 테스나니까 테스나가 뭘 하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온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런 거를 외주를 돌려요. 네. 그럼 이제 테스나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외주 용역, 외주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같은 걸 해가지고 개당 얼마씩 돈을 받고 다시 갖다 줍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대기업인데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저거 돌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네. 물량이 첫 번째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 혼자 하기 물량이 너무 많고 네. 그쪽 라인까지 수직 계열하기엔 효율이 떨어져서 그냥 맡기는 겁니다. 돈 주고. 그러면 테스나 같은 회사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두 네. 가지가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 역할하는 두뇌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네. 카메라 모듈 하나마다 이미지 센서 하나씩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핸드폰이 잘 팔려야 되고 삼성전자에.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가져가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게 1번일 거고 네. 두 번째는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외주 같은 경우에 똑같이 외주 지난번에도 100개 이번에도 100개를 받고 있지만 지난번엔 개당 만 원 해줬는데 최근에는 13,000원 해주겠대요. 우리 기술력 좋다고. 그럼 두 가지가 메리트겠죠. 근데 가격 협상은 사실 크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하청을 줄 때 테스나 말고 다른 회사들한테 쪼개서 주거든요. 지금 이미지 센서가 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이미지 센서 2등이거든요. 소니가 1등이고 소니가 1등일 때 점유율이 50%대 초중반 나왔는데 40%대 초반까지 꺾였어요. 삼성은 그 사이에 10% 중반에서 20% 초중반까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 4년 이내에 전 세계 1등 소니랑 점유율이 지금 2배 차이 나거든요. 네.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출하량을 작년 대비 올해 2배 늘렸어요. 2배. 엄청난 양입니다. 네.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테슬라한테 물량이 쏟아지겠죠. 그럼요. 쏟아지는데 테슬라 혼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물량이 많아가지고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들도 여기다 끼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LG 세미콘이에요. 근데 아직도 대장은 테슬라가 맞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네. 결론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출하량이 늘어나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월간 웨이퍼 기준으로 하는데 월간 웨이퍼 투입량이 작년에 5만 5천 장이었거든요. 올해 연말에 지금 10만 장 넘었어요. 내년에 13만 장까지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내부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거의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네. 거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출하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 늘었고 네. 올해부터 내년에 30%는 그냥 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럼 테슬라도 공장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얼마를 투자했냐면 지난 2년 동안 장비 사고 공장 부지하는 데만 2,500억 썼어요. 2,500억. 테스나가 시가총액이 막 2조 3조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2년 동안 2,500억 투자했어요. 2,550억. 어머. 설비 투자하는 데만 어느 정도예요? 회사 그렇죠. 규모로 치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돼. 안성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안성 공장에다가 이미 센서 테스터를 올해 4분기에 30대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추가로 30대가 내년 3월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SOC 테스터부터 해가지고 100대 이상이 풀가동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3분기부터는 아마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네.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3분기부터 그렇죠. 테스나는 아주 좋은 종목이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중요한 건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은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좀 쉬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정도면 쉬는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외주하는 회사들이 거의 한 3주에서 4주 정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2주째 제자리 걸음 중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 라인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좋은 종목이 쉬고 있으니까 좋다. 올라가고 나서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가격부터 접근을 이제 해보시는 게 좋겠다. 살살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나, 넷플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테스나에 네. 대해서 테스나입니다.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열어주시죠. 두 번째 종목은 애플론을 또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주제를 바닥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꼽아봤거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안에서 종목을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메이저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은 거래량까지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약간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얘도 차트 보면 딱 나와요. 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밑에서 오늘도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애플론이 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쐈고 네. 뭐 메디포스 같은 애들도 한번 올라오고 ABL 바이오 한번 올라오고 맞아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또 유틸렉스 같은 애들 올라오고 그랬는데 차트 함께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바닥으로 완전히 꺾어 내려가다가 나 가볼까 하고 이제 고개를 처음으로 들까 살짝, 말까 네. 네, 그 정도 지금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공통점이 네. 뭐냐면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앱클론이 솔직히 어제 지난 금요일은 봉이랑 오늘 올라오는데 저게 양봉이 작지 않습니다. 큰 양봉이 나온 건데 네,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 정도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재료가 없거든요. 수급 논리로 밖에는. 근데 최근에 이런 흐름이 많아요. ABL바이오가 이중항체 대장이라 먼저 땡겨놓고 앱클론이 후발로 붙이고 파맵신이 지금 따라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종목이 세 개 다 국내에서 이중항체 3대장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카티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네. T세포 활성화 계열에서 이제 치료제가 또 있는데 그게 앱클론이랑 그리고 뭐 녹십자셀이라든지 유틸렉스 이런 애들이 국내 카티 또 3대장이에요. 네. 근데 카티 3대장이 지금 다 올라와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카티 3대장이 별 재료가 없어요. 없이 그냥 그렇죠. 수급으로 가는데 바이오 순환매죠. 근데 순환매인데 지금이 또 괜찮은 타이밍이다. 그렇죠. 이게 얘네만 도는 게 아니라 바이오 내 대부분 종목이 다 지금 이래요. 이 말은 이거 업종 바닥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네. 그렇죠. 이 거래일 동안 한 15-20% 올라간 것 같아도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저 자리가 이제 대세의 시작이 어떤 이제 자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날이 좀 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두 번째 종목까지 칭찬을 받아봤어요. 네. 마지막 종목도 열어볼게요.
기대가 되는데 네. 휴캠스 골라봤어요. 이 종목도 뭐 이 종목은 근데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탄소 그렇죠. 중립 이슈 때문에 확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상 휴캠스는 메이저는 파는데 개인만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만 사는 중입니다. 수급이 없는데 네. 괜찮을까? 이거는 사실상 칭찬받기보다는 고민이 돼서 좀 들고 와봤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휴캠스도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휴캠스가 뭐 한솔홈데코, 그린케미칼, 뭐 KC코트렐 그리고 휴캠스까지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탄소배출권이랑 묶여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이제 탄소배출권, 탄소제로 사회에 가야 된다 이런 네. 얘기 계속 하시면서 뭐 그린뉴딜, 풍력에너지, 태양광 그렇죠. 에너지 자꾸 얘기하시고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죠. 완전한 이제 추세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탄소배출권 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특히 제철 철강 회사들이 탄소 배출 정말 많이 하거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한민국 투톱이에요. 탄소 배출하는 걸로.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용광로 이제 돌리다 고로에서 이제 때우다가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 매연, 뭐 검은 연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는 배출을 안 하는 회사들한테 탄소 배출 권리를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메워야지 과징금을 안 먹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솔홈데코가 네. 왜 탄소배출권 관련주인 줄 아세요? 한솔홈데코가? 그냥 네. 테마주라고 생각하시죠? 네. 테마주가 맞긴 한데 한솔홈데코가 나무 심는 사업이 있어요. 아~ 나무를 심으면 심을수록 그루당 얼마씩 해가지고 탄소배출권을 쳐줘요 또. 그렇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나무 심는 사업하니까. 네, 네. 그럼 이 회사는 탄소배출권 매출이 생기죠. 네. 그거를 배출 많이 하는 현대제철 같은 회사한테 파는 거예요. 아유, 아유. 그런 구조입니다. 다 구조가. 나무 심어야겠는데 이제? 그렇죠. 이런 추세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구조로 가는 건데 네. 나무 심는 것도 돈이 들다 보니까. 뭐 여튼 그런 상황이고 네.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왜 묶여 있냐면 얘가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가 대한민국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유럽연합에 이어서 2등입니다. 지금. 오, 정말요? 그렇죠. 전 세계 2등이에요. 지난 네. 5년 동안 8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가. 삼성전자도 많이 사고 팔거든요. 네. 그래서 휴캠스가 국내에서 상장사 중에는 유일하게 탄소 배출권 거래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수익을 내는. 네, 탄소 배출권 실제로 거래를 하는 진짜 관련주. 그리고 중요한 건 휴캠스가 원래 본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밸류가 뭐 10배 초반이에요, 원래. 그래서 원래 이런 애들이 많이 가주는 게 맞지만 KC 코트레인, 한솔홈데코 같은 종목들이 가벼우니까 KC 그린홀딩, 뭐 케미컬 이런 종목들이 가벼우니까 네. 그래서 센 거지 진짜 찌는 잽니다. 네, 휴캠스 같은 종목이 탄소배출권 찐이다. 네. 뭐 본업도 좋고 탄소배출권으로 실제로 수익을 내는 그렇죠. 기업이기도 하니까 유일한 기업이에요. 없습니다. 뭐, 사실상 거래를 수급에 하면서.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이 종목은 네.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 오늘도 봤어요. 네. 네, 마지막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픽 해주시죠. 세 개 중에 원픽이요? 세 개 중에 원픽하고 한 줄평으로. 그렇죠. 여기 네. 세 개 중에 안 하고 맨날 다른 거에서 좀 서운해하셨었는데 네. 오늘은 세 개 중에 있습니다. 테스나. 오늘 테스나. 있었어요. 테스나를 네. 주셨습니다. 테스나가 이유는 원픽이죠. 뭐죠?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구조를 봐도 제가 아까 전에 한 3분, 4분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냥 얘기 듣고만 있어도 아 쟤는 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물량에 따라 그렇죠. 네. 끄떡거려지시잖아요. 네. 특별한 사고 안 나면 계속 늘어납니다. 물량. 그래서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설비 투자를 2,500억을 부어가지고 설비 투자의 한 반 이상이 집행이 끝났어요. 지금. 실제 가동은 내년 2분기부터 대부분 가동됩니다. 지금 실적만 네. 보고 가자. 실적만 보고 가자. 네. 한 줄 요약까지 자 들어봤고요. 오늘의 주간 메이저 원픽은 테스나로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